지난 폭우에 경남 하천의 한 마을이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마을 인근 하천에 물길을 막고 하던 도로 공사가 피해를 부른 인재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밤중 평화롭던 농촌 마을이 때아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. 집 안방까지 물이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겼습니다. 날이 밝자 소방 대원들이 보트로 마을을 살펴봅니다. 물에 잠겼던 집안 곳곳은 쑥대밭이 됐고 살림살이 수습도 막막합니다. 이제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엄마는 없고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따라서 한 이만큼 목이 와서 너무 많이 막 떨고 이래가지고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. 이번 피해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공사를 위해 마을 앞 하천을 가로막으면서 벌어졌습니다.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.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어른 키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. 물에 잠겼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.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오늘 마을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복지회관을 찾아와 잠시 피해 보상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수해를 입은 주택들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대부분 노인들인 이재민들은 복구 작업 시작도 어렵습니다. 이거 딱 생지 뿌리 다면 사람들이 의견들은 그 때문에는 요것이 필요 없고 아무도 힘 빠지는데 어디 의견 들은 것 좀 가세요 그래. 경남도는 하천을 가로막고 진행 중인 공사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원상 복구할 방침입니다. 그러나 불과 60mm 비에 집을 잃게 된 이재민들은 이번 공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